1월 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날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월요일 새벽인데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이제 둘째 주 월요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가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의 마지막인데요. 야고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맹세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뭔가 맹세한다는 얘기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대기할 때 맹세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 뭔가 약간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또 자기의 일을 진행하기 위한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뭔가의 꼼수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로나 땅으로 맹세하지 말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무책임한 맹세를 하지 말고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 실생활에 참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고난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삶에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고난당할 때에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기도와 찬송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한 입에서 저주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렇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마음이 즐겁다면 찬송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좀 듣고 기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뭐라고 하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도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기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격성을 다시 한번 야고보 선생이 얘기해 주면서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 항상 개인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특별히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면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혼자 있을 때 죄를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데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죄가 있을 때 죄를 고백하는 거.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뭐 하는 거야?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 공동체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수록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도 늘이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성경 읽기,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우리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라는 것이죠. 병든 자의 문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들.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병났기를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질병, 나의 질병이자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제일 중요한 거, 야고보 선생님 세 번째로 말하는 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에무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에무나 아닙니까? 아멘이라는 뜻인 거예요. 또 뭐랍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니까 대인 관계의 기초석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것을 사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때 서로 신뢰가 있어요.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합당한 먹거리가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밑바탕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믿고 먹는다. 그런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적용시켜 볼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자로서 오늘도 서야 하고, 믿음의 기도를 어디서 해야 한다? 골방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즉 교회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들, 그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한 거 아까도 얘기했죠. 대인관계의 기초석이라고요. 신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인지 의심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차별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새벽 만나서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들려줬던 이 말씀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맹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영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 14일날 아버지 원데이 아버지 수련회 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다 함께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생활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담 교회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담 제가 목사태와 예담 장원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